보자. 우리의 성모는 55 단어네요. 그래서 뭐 그거 했는 건잘 됐어? 아, 돼요? 아, 그게 21일인가? 거기까지 내는 건데, 저 어린이날인데 수요일, 목요일을 썼는데요. 수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그 어린이날이랑 것 때문에 겹쳐가지고, 선생님 못 오셔서, 이게 정해진 게 수요일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금요일로 옮겨서 그날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치고 나니까 4시 50분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대는 아직 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내면 돼요.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자,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를 붙이면 뭐뭐 네. 하러 가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쇼핑하러 가다는 Go shopping. go 쇼핑. 뭐더할말 있나요? 없습니다. 네. 쇼핑하러 가다가 뭐라고요?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는 Go fishing.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됐습니까? go 예.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입니다. 네. 계속해서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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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Downstairs. downstairs 끝. downstairs visual. Downstairs. 했어 없으면 틀립니다. Downstairs. downstairs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in the afternoon. 자, 더는 더라고 발음할 때도 있지만 네. the라고 발음할 때도 뭐 같다고. the라고 발음할 때도 있지만 네. the라고 발음할 때도 있는데요. 네. 어떨 때 the라고 하느냐? 여기에 afternoon 할때 에 소리가 모음이죠. 네. 모음 소리 앞에 더가 있으면 더가 아니고 d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오후에가 뭐라고요? In the in afternoo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Will. will Will. 무슨 시죠? 양념시요. 그렇죠. 뒤에 무슨 시 오죠? will 뒤에 하다시요.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be가 붙기도 합니다. 네.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싱. Chair. chair. Share. Share.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그러면 sleeping은 sleep으로부터 왔죠. 네. sleep의 뜻은 자다. 나는 하다시니까 ing 붙이고 ing 네.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자는 중인 자는 중인 하고 잘 것이다. 아, 잘 것이다. 아, will sleep입니까? 아니요. 자는 be 중인 going to sleep입니까? 잘 것이다라는 will sleep이나 be going to sleep일 거고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네. 표현은 미래고요. 네. ing 붙이면 자는 중인 하고 자다? 아닌데? 아, 자다. 그러면 아니. sleep은 뭐 하죠? 얘가 자단 줄 알았는데. 에헤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뭐뭐 하는 중인 하고 뭐? 자는 것? 아, 뭐뭐 자는 하는 것. 중인 뭐뭐 하는 것? 네, 자는 둘 것. 중에 뭘까요, 지금은? 자는 것. 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네. 자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자고 있는 주머니는 아니겠죠. 네. 뭐 자고 있는 주머니도 있고 깨어 있는 주머니도 있고 그렇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Tomorrow. Tomorrow. tomorr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미래?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When에 대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tomorrow. will. Will. will 이랬는데 Will. will입니다. Will. will. will 뒤에는 얘가 양념시니까 뒤에는 무슨 시 온다? 하다시요. 하다시가 옵니다.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네. 그럼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지만 네. 예은아 얼른 마무리해. 예은아 얼른 마무리해. 그거 덜한 거 집에서 클래스 카드 복습 잘해. 그다음에 뭐뭐뭐 하게 들린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들린다란 하다시로 쓰였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는 it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들린다. he, she, it일 때 얘가 아니고 얘가 들어있고요.
S가 삐져나왔네요. It sounds like fun. 그거 재밌게 들린다.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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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cold. Too cold. Too cold. Too cold.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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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Be going to. Be going to는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어디로 가는 중이다랑 또 어디랑 어디로 할 예정이다이기 때문에 뜻이 어디로 완전히 할 예정이잖아. 아니고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다 했죠? 예은아 얼른 마무리해야 돼.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다 했죠? 장소 갔을 때. 그러면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가 된다 했죠? 하다시. 피고 에이트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렇게 된다 했죠. 네. 하시. 아 일입 씨가 가는 중. 예, 얼른 가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잠이나 아직도 B하고 D하고 헷갈리면 어떡하니? 자, 틀린 거 고쳐갖고 오세요. 계속해서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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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ade of. 그런가요? 아. Be made of. Made of. 그렇지. Be made of. 그러면 make는 만들다인데요. 네. Make는 만들다인데 made는 그 무슨 뜻일까요? 만들었다? 만들었다? 어, 그런 뜻도 될 수 있어. 어, 만들었다. 어, 그런 뜻도 되고 또 뭐도 될까요? 여기는 만들었다가 아닌데 Be made of 전체의 뜻이 뭐예요? 뭐뭐로 만들다. 만들답니까? 어, 그래요? 나는 뭐뭐로 아, 만들어진다 아니 알았는데 아, 만들어진다. 아, 그럼 만들어진 씨. 예. 그러면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예요? 아, 아니, 아니,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거 플러스카를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메이드 오브가 몸으로 만들어진다면 메이드의 뜻은 만들어진이고 그럼 만들어진이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네. 앞에 비 동사 붙여서 만들어지니 비랑 합치니까 어떻다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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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저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뜻이 뭐였는데? 따뜻한. 따뜻한이면 무슨 시야 당연히 어떤 따뜻한 아니야?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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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보자 몇 개 틀렸나 아 선생님 여기 차이가 좀 좁은데 다섯 개씩 매겨드리겠습니다 7, 8, 9, 10에서는 틀린 거 없고 11번에서 15번에서는 12, 15는 오케이 16번, 19번은 오케이 오 뭐 오케이 틀린 거 고쳐서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